부산을 왜 갔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행 이유는 뭘까요? 잠적한 이준석 돌연 부산행 제2의 옥새 파동이냐? 어제 오전 일정 취소 후 10시쯤 노원 사무실에서 1시간 머물다 떠났다. 오후에 김용태 최고위원 측근들과 김해공항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혼자 부산 간 게 아니네요. 수행하는 측근들이 있네요. 저분들도 다 전화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추위의 상황.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 부산에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옥새 파동. 2016년 총선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 마감 직전 대표 옥새를 들고 부산으로 떠나버린 공천 갈등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왜 부산 갔습니까? 뭐 생각을 정리하자면 저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 노원에서 좀만 올라가면 의정부. 의정부에 국립수목원도 많고 수양원도 많고 한데 왜 부산까지 갔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쉬고 싶다 그런 이제 말을 했고 부산에 과거에 바른정당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쉬러 부산에 간 거지 뭐 특별히 뭐 거기서 어떤 뭐 새로운 뭐 정치적 뭘 모색해 보려고 이렇게 가지 뭐 생각하면서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친한 형 만나러 갔다. 그 형이 누군지도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뭐 누군지 알고 있지만 굳이 뭐 밝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방송에서.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예, 유명한 뭐 사람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분하고 그냥 친하게 지냈고 이제 거기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 형을 보러 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을 떠올릴 정도 굉장히 공교롭게 이제 부산에 간 거죠. 네. 그런데 전 여기서 국민의힘이 꼭 시사점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 상황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시 주류였던 친박계 공천에 반발을 해서 옥새를 가지고 간 건 아니죠. 당대표 직인이란 건 이제 당사에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당대표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2016년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때 이름이 아니 새누리당이었지만 이미 과반을 이길 거라는 확신 속에서 그런 자만심 속에서 내부 권력 투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수 여당이 됐고 민주당은 제1당을 뺏겼죠. 거기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탄핵이 되고 전국 사연패라는 전국 선거 사연패라는 보수 괴멸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저때였다. 그렇죠. 다시 해서 보수 괴멸이 시작된 것은 외부의 영향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라는 자만심 속에서 결국은 내부 권력 투쟁 속에 몰락한 겁니다. 자멸하는 예. 겁니다. 자, 지금을 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윤석열 후보가 잘못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반사익으로 다음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이길 거라는 자만심 속에서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럼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꼭 봐야 압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의힘이 지금 놓치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그 자만심 속에서 여전히 내부 투쟁에 골몰하고 있다면 저는 대선 결과도 뻔하다. 그걸 반드시 알고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돌직구. 지금 내부 권력 싸움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이재명 기자의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전은규 의원님. 부산행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실 이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2의 옥새 파동이라는 것이 뭐 이재명 기자 말씀하셨지만 뭐 보수 괴멸 뭐 이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던 것은 분명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수 괴멸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이 내부 권력 투쟁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는 그 사실 캐릭터가 젊은 당대표고 젊은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2의 옥새 파동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본인한테도 굉장히 많은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기성 정치를 따라가면 젊은 정치인에게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제2의 옥새 파동으로 불리울 만큼 이렇게 본인이 현명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본인의 그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굉장한 내부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당대표 대 대선 후보가 공교롭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국면, 당 중진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태호 의원, 사욕만 가득한 무능의 극치, 제발 정신들 차려라. 홍준표 의원, 당대표 겉돌게 하면 대선 망친다. 김태호 의원, 김태흠 의원이고 이번엔 김태호 의원. 당대표까지 설 자리 없으면 대선 어떻게 치르나. 차 떼고 포 빼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라고 중진들 쓴소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